예, 김봉신의 여론 증거 없어. 아니, 오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가실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그 김봉신 대표님 그 아주 자료가 많이 우리 스태프들에 의해서 업데이트 돼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짚어주실 거죠? 예. 처음에는 간단하게 MBS 조사로 예예 예. MBS는 이제 전국 집회 조사인데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스터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리서치가 네. 22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이제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국정 운영 평가가 네. 올랐습니다. 아, 이것 좀 예, 예. 보여주세요. 네. MBS 조사는 예, 예. 갤럽하고보다도 조금 지지율이 항상 조금 높았었죠. 예예 예. 약간 높게 나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예예 예. 왜 올랐는지 한번 보죠. 예.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2주 간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보기에는 좀 차트가 약간 스무딩 되어 있는데 네. 2월 이제 아 저 8월 2주에 28로 20%대로 내려왔다가 30%까지 이제 무너졌다가 4% 포인트 네. 다시 이제 상승 반전한 건데요. 32가 됐습니다. 네. 예.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좀 내려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 평가도 65를 이제 고점으로 잡고 63까지 2% 포인트 하락했는데 네. 에, 계속 하락세를 보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올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제 생각에는 연령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표님이 짚어주시면 나와서 예, 예. 스탠딩 하시면서 이렇게 볼펜을 찍어주셔도 됩니다. 예. 글쎄요. 이게 의자를 예. 의자를 끌고 가갖고 예예. 어, 네, 연령대로 보시면 이제 네. 긍정 평가가 연령대로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60대에서 네. 카메라를 좀 좀 당겨주세요. 예. 예. 47. 예, 그러니까 이제 50에 육박하죠. 네. 예, 긍정 평가가 네. 전체 평균이 32하고 비교하면 비교하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70세 이상에서는 56으로 네. 네. 요 두 60세 이상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요 32라는 긍정률을 지금 지탱하는 기분이 되고 있는 거죠. 70세에서 굉장히 올라간 거죠. 예, 예. 아,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오른 걸로 따지면은 네. 60세 이상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 60세 이상에서 60세 올랐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13% 포인트 올랐습니다. 60세 이상은 50 50인데. 예, 예. 부정은 이제 50인데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다른 연령대에서 보면 부정이 거의 60-70%, 특히 이제 40대에서는 78이니까 이제 80%에 네. 육박하고 있어 가지고요. 예. 여기에서는 상당히 부정이 좀 높습니다. 부정률이. 예, 결국은 이제 60대에서 많이 좀 좋아졌다. 2주 전에 비해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60세 이상은 이제 은퇴인구도 많았을 텐데요. 네. 최근에 예, 보시면은 광복절 특사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있었죠. 그 생계형 범죄자 사면과 관련된 그런 조치가 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명절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네. 60대, 70세 이상에서 미세하게 좀 반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네. 여기에 여기 보시면 볼 필요가 예, 예. TK가 지금 네. 절반이지 않습니까? 52 예. 이제 긍정했는데 이게 지난 2주 전에는 35니까 엄청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포인트 높아졌다라고 보시면은 그 보수 성향자가 이제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 TK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긍정률이 오른 거네요. 올랐죠. 아.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건 이 성향으로 보면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성향자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졌느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보수에서 56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두 주 전과 대동소이합니다. 네. 아, 대동소이해요? 네,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글쎄요. 대구 경북의 보수 성향자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대구 경북의 중도 내지 진보를 진보적인 네. 색채를 띠던 그런 분들에서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님 근데 예, 예. 중도층이 25-70이네요. 예, 예. 진보층은 18-79고 예, 예. 이건 이제 유의해야 할것 같네요. 예예. 예. 진보층이 이렇게 이제 팍 빠질 때 진보에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네. 지금 진보에서 9에서 18까지 올라오니까 아, 9에서 18 예, 예. 9% 포인트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격차들은 대부분 네. 5차범위 이내입니다. 다요. 예,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세부 데이터는 다 저 정도는 예, 예. 다 오차범위를 보는 거고요. 예, 오차범위 이내인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오차범위를 좀 벗어날 만큼 샘플 사이즈가 큰 인천 경기에서는 네. 변동폭이 27에서 26이니까 1%포인트 적어진 거거든요. 긍정률이.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여기서도 이제 9%포인트 상향됐다고 해서 네. 예, 진보에서 여전히 이제 네. 부정적인 평가는 80 정도로 이제 높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계속 속이세요. 예. 예. 속이시니까 좀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잠깐 예. 앉았다 또 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률이 네. 조금 높아진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28까지 쭉 빠졌을 때는 이게 당시에 이제 5세 만 5세 입학 고 이슈가 좀 터져서 예예. 예. 그게 좀 문제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어서는 그 정부가 좋은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예예. 예. 그렇군요. 예예. 예. 그게 아주 상당히 결정적인. 그게 거니까. 결정타였는데 그 이후에 2주 동안 일부 그 뭡니까 박순애 장관이 이제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과를 한다든지 그 뭡니까 수해 피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사 조치 및 대통령의 어떤 낮은 자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든지 네. 생계형 이런 것들이 영향이 일부 있었다 보여집니다. 다만 긍정 평가가 28에서 32까지 4% 포인트 올라간 것도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지금 이게 상승세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저 정도 되면은 여기서 네. 보시면은 네. 6월 달에 완전히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이거는 무려 12% 포인트 빠진 거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 정도 변화는 5점 이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수 칠 일은 아니다 이거죠?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구나. 하여튼 뭐 국정운영 평가는 그 정도로 짚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좀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네. 추석. 예. 명절 민심이 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또 뭡니까 네. 예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뭐 네. 일부 뭐 정책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네. 좀 다르게 민생 행보를 좀 네. 대통령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반영이 된다면 네. 또 일부 예예 오를 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예.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 정당 지지도는 좀 보고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이거도 한번 좀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네. 먼저 보실 때 네. 질문이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가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읽으면 자 보시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MBS가 이제 그 설문을 할 때 이거 전화조사니까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불러주는 방식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가치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고 이제 이 항목들을 불러준 거죠. 아 그걸 불러준 거. 예예.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항목으로 좀 불러줬네요. 그래도 좋아지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긍정평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정평가인데 이런 진술문들은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죠. 긍정적인 이게, 방향으로 좀 물어본 거네. 이게 하나라도 이제 뒤바뀌면 이거 이 응답을 리버스해야 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 네. 방향으로만 다 불러줘야 되는데 네. 예, 만약에 이게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를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가치 실현을 빼놓고 물어보면은 윤석열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민주주의 발전 뭐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요. 요거 자체도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해석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비전 가치 실현 네.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 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관련된 민주주의 발전인데요. 제가 좀 생각한 건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예, 예. 엄청나죠? 70%. 예, 예. 그런데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이 41입니다. 물론 이제 부정이 54니까 41대 54면 격차가 있죠. 한 13%포인트 부정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발전에서 41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통계표에서 봤을 때, 네. 예,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예,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통계표는 없는데요. 고령자 중에서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 55 이상, 57, 58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30, 5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평균 54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죠. 네. 제가 여기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데 20대에서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부정이 45, 긍정이 48.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질문을. 예, 예.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달랐지. 그럴 수도 있죠. 민주주의 예.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발전시키는 예, 예. 거지 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니까 말씀 줬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 정부하고 일부 연관은 있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 그거야 뭐.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역사를 진보시키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민주주의를 내면화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건 방금처럼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최초에 물어볼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정 및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예, 예. 공정과 성실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도 이거 이거는 지난번 JTBC 그다음에 KBS 한국 리서치 JTBC 글로벌 리서치 결과하고 대동소이한데 여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때 20%대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충격적이죠. 공정과 상식의 가치,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이 사실, 주장한 건데. 예, 예. 이번 정부의 예, 사실 국정 기조라고 해도 뭐 과하지 않은데 그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데 긍정률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아. 예, 60%는 부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뼈 아픈. 있다? 또 아니라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 뭐 좀 추상입니다. 이게니까 예.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앞에서 보셨을 때 30%대였죠. 32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보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6. 공정 가치 실현되고 있다. 36. 그다음에 평화롭고 한반도 평화 안전해지고 있다. 37. 요 정도 수준이면 이게 이제 지금 국정 평가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일단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에 대한 긍정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공포감이 좀 느껴지고 민주주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20대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다. 예,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그렇죠. 한반도 평화. 요 부분에서도 역시 고령자에서 예예 긍정 예 긍정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하고 비슷한 수치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요 그러니까 국정 기조 공정과 상식의 가치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나와줘야 예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가 전부다. 예, 예. 아니 뭐 정상 비정상 이야기보다는 좀 뭐랄까 정부의 노력상이 이 좀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요게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국정 기조는 좀 뭐랄까 신뢰를 얻고 있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36이면 좀 저조합니다. 제 느낌에는 네. 예, 예. 그나마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경제는 진짜 처참한 상황이고요. 경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예. 좋아지지 않으면은 예, 예. 굉장히 이 정권이 지금도 위기지만 더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좀 그 예?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좀 시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아, 예. 김봉신 대표님의 여론조사 이거는 예. 좀 이 유튜브에 들어오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김건희 여사도 좀 보시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 아 예. 국정을 이렇게 가야겠구나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안 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주제 네 번째 어떻게 예, 살펴볼까요? 예. 윤핵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리를 둬야 한다. 이것도 MBS 조사인가? MBS 같은 조사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아, 이 정도 여론이면 거리를 둬야 한다가 73. 예, 예. 이 정도 여론이면요. 네. 이게 73 나왔지 않습니까? 거리를 네. 둬야 된다. 73. 어우, 센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거의 다 4명 뭐. 중에 3명인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14 나왔습니다. 14? 근데 14 나왔다라는 건 저거는 정말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들
그냥 예예 거의 그래도 그냥 예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시는 분일 수도 있다. 근데 윤핵관 지금 보시면 이게 충격적인 조사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지금 저기에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뭐 구체적으로 물어봤네. 예,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인데요. 이분들이 약간 좀 언행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좀 말씀하실 때 톤다운을 한다든지 뭐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충격적인 걸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된다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요 63입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86은 뭐 그렇다 치고 네. 또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78이면 10명 중에 8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유지해야 된다가 4분의 1, 그러니까 25%에 머물고요. 63%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이거 당 지지자 중에서 이런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곧 당심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민당심이 이제 동조화 되는 거죠. 예, 당심이 이끌릴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윤핵관이라는 이 저런 레이블링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네. 저것 자체도 굉장히 좀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저 표현도 좀 자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대구 경북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 TK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66이니까 3분의 2입니다.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8입니다. 이거 아 진짜 이 숫자가 주는 충격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60대, 70대에서 유지해야 된다가 15, 26으로 저조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좀 보셔야 될 요 한 장으로 사실상 지금 국정 운영과 여권에서 비춰지는 국민께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대는 6이야. 예. 여기선 이제 예, 30대에선 6. 여기 보시면은 국정운영 긍정평가자 중에서도 네. 30%에 불과하고요. 58. 긍정하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 긍정하시는 분들. 그런 국민 중에서 58이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거 진짜 저는 이게 어쩌다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권 내지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굉장히 지지하시는 그런 유권자 분들도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 아, 이거, 요 워딩에 굉장히 지금 혐오감이 좀 커져 있다. 그러면은 좀 정부 초반에 지금 국정 운영의 네. 긍정평가가 확 줄어 있는 낮아진 요 상황을 이 한 장표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즉, 인사 문제이며 그거는 여당 내 측근과 관련된 부분이고 요거는 좀 조치가 좀 필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우 파격적인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핵관을 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뭐 친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수술 물러나?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있어야겠죠. 이 분들께서 좀 책임 있는 뭐 어떤 행보나 메시지가 좀 있지 않고서는 이 민심은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읽혀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가만히 보자. 정책 부분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예, 예. 걸 먼저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정당은 좀 이따 할까요? 정당 예, 먼저 예. 하실래요? 정당. 예, 예. 정당 한번 보시죠. 아, 네. 예. 정당 걸 그럼 돌아가죠, 다시. 정당 지지도요. 예, 예. 그거를 한번 좀. 예예 예. 네, 정당 지지도 이것도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예 조사 기회는 네. 처음 시작한 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집회조사 네. 지난 22일부터 4일간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네.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네. 지금 여기 네. 정당은 스탠딩 하시고 너무 멋있어요. 스탠딩 하시니까 둘 다 낮아졌습니다. 예예 예. 3% 포인트 하락했고 예 민주당도 2% 포인트 하락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미세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고 네. 민주당도 2%포인트 하락했다고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사실은 그
여기 어디입니까? 50대에서 살짝 오른 수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40대에서 43, 50대에서 41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대에서 오히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3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오른 데도 있고 낮아진 데도 있지만 네. 전대로 인해서 크게 예, 폭증하고 있다든지 가령 지난주에 이제 광주 전라 쪽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56, 56 2주 전하고 동일합니다. 아,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네. 예, 전대의 컨벤션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한 현상이 지역별로도 그대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나타나고 있어서 2%포인트 하락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예. 지금 진보에서는 61에서 56이니까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미세하게 좀 빠졌고요.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좀 제대로 새겨들어야 할 통계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후보가 지나치게 한 후보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50대 40 정도라도 나와서 좀 이렇게 모든 뭐 투표라든지 선거가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좀 재미있고 그렇지. 예,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흥행이 나타나는데요. 이 흥행은 아직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예, 결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약간씩 하락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격차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 4주 전에서는 네. 여기서는 이제 10%포인트 국민의힘이 우세했다가 네. 지금은 쭉 빠져서 지금 보시면은 출범 전 네. 수준이죠. 출범 전 수준으로 돌아간 예, 그 결과를 좀 이번 정부 출범 전에 출범 컨벤션 효과는 완전히 사그라든 그런 결과를 좀 보시고 계십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중도 저 보수에서 중도는 민주당이 조금 더 높네요. 중도에서는 예예예 예, 예. 중도에서는 약간 높은데 중도에서는 3%포인트 오히려 하락한 거고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국민의힘은 뭐 그대로 26에서 24 정도이고요. 네. 예예 예.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이 76에서 65가 됐습니다. 그래서 11%포인트 2주 전 대비 좀 하락했습니다. 내려갔다. 아마 보수에서 하락한 것 때문에 여기 지금 3%포인트 하락이 견인된 것 같은데요. 정의당이 6%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은 꾸준히 6입니다. 그죠? 예, 꾸준히 6이고 6인데 이 6이 이 낮을 때 4, 높을 때 이제 한 7 정도 수준입니다. 예. 정의당 고정층이 있는 거네요. 예, 고정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정의당이 과거에 2018년 여름 때 15%까지 그때는 이제 MBS가 없었고 갤럽 기준인데요. 그때는 이제 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는 한 자릿수를 한 자릿수를 이탈해서 두 자릿수까지 퀀텀 점프한 결과는 모든 조사 중에 없습니다. 예. 아직은 좀 저조하게 머물러 있는데 뭐 이번에 뭐 비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반영이 된다면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분이 예. 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 준비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정책 관련해서 우리 김 대표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에너지인데요. 부동산은 예, 부동산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에너지 얘기할까요? 예,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육성 60%,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육성 34%라 친환경을 더 선호한다.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얼핏 보면 원자력 에너지도 이게 탈탄소에 지금 당장은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3분의 1로 좀 의외네요. 제한됐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원전 산업 확장은 찬성이 50. 예예. 예. 반대는 41 정도. 예예. 예. 이거는 전력 문제에 있어서 예, 예. 원전이 받쳐줘야 된다. 예, 고 예, 연령대로도 이제 고령층에서 상당히 반대는 40대 50대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아 반대는요? 예예 예, 원전 확장에 반대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어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예예예 예, 예.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원전 산업 확장에 대해서는 네. 당장에 예, 당장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보수에서는 뭐 4명 중 3명 76% 아. 약간 정치적인 이 윤석열 예, 정부의 어떤 그 원전 산업 확장에 대해서는 좀 찬성이 좀 있는 그런 네.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표님 오늘 이제 거의 뭐 김봉신의 브리핑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해서 여론조사 예. 브리핑 스탠드에 딱 하시니까 예, 예. 우선 제가 듣기로는 예, 갑자기 일어서라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예, 예. 사전에 제가 메시지를 넣었을 텐데 아, 그렇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예, 예.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안 했구나. 아, 예. 그 뭡니까 윤핵관 문제가 가장 올 그러니까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 국민들이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윤핵관을 예. 과연 칠 수 있겠느냐, 읍참맛으로 할 수 있겠느냐, 또 그, 걸어서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절대 놉니다. 권력의 생리상 예예 절대로 버틸 겁니다. 예. 아, 물론 그 내부 감찰하면서 이제 검찰 권력이 더 장악하겠다고 해서 장진우 의원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어제 연찬회에서 예, 예. 대통령이 온데도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참석을 안 하고 대통령. 예. 그건 완전히 표시한 거지 난 아니야 하고 예예 예, 예. 네, 아무리 바빠도 말이 안 되지. 예. 네. 그건 이제 결국은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집어넣던 행정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 항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과연 할 수 있을까? 대통령 이제 장재원은 그 뭐 그 출범 이후에도 뭐 부산에서 사람들 모아갖고 버스로 막 가고 그랬잖아요. 예. 인사에도 상당히 많이 기입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권선동 의원은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들과 같은 배를 이미 타서 권력 핵심에 원내대표도 안 쫓겨나고 비대위원도 계속하고 그런 생각이 저는 예. 예. 듭니다. 우리 댓글 잠깐 읽어보고 우리 김봉준 대표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 소장님 계속 기다리고 계셔갖고 장 부장님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댓글 준비를 많이 못 했는데요. 네. 네, 조작하고 막 하느라고. 네. 몇 가지만 뉴스 브리핑이 있었고. 네, 네.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그 뉴스 클래스에 있었던 댓글도 조금 읽어 볼게요. 네. 여론 조사 관련 거는 네. 네. 인내천 님, 아크로비스타가 18억이라고 침수로 폭락했나 보네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네, 그건 제가 볼까요? 좀 인내천이란 분은 네. 윤석열과 장재원은 케미가 될 수 없겠죠 이렇게 쓰셨네요. 견해님은 네. 노인들은 속고 있음. 네, 인내천님 아주 그 열성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급이 다른 박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 박사님 격이 다른 뉴콤을 기대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응원했습니다. 김봉인 대표님 했으니까 그거 읽어줘야지. 네, 아 그 제가. 갈무리를 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읽고 있는 거라서.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응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속이 시원합니다. TV 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개판입니다.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 인간들 머지않아 탄핵하고 다 교도소 보내야 이 나라가 원점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에 응원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소리꾼. 헤드님은 당원 80조 완전 작지. 민주당 아까 분석하실 때 나왔던 댓글이에요. 공천제도 권리당원 투표 확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네, 승승장군님 댓글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네. 네, 전국 집회 동시에 주마다 합니다. 본인 지역 집회는 반드시 나가서 반드시 끌어냅시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민주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김봉준 대표님이 아까 정당 지지도 분석할 때 올려주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서 있을 시력을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훨씬 좋으시죠? 예예. 예. 좋습니다. 전국 시청자들한테 탁 예, 얘기하시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예예. 예. 네, 좀 다음 주에 고생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